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를 계속 보고 있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소제목 첫 번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영의 아버지이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고요. 소제목 세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믿어야 한다. 참 이 교제가 그렇죠? 이 교제가 중요한데 이제 이 교제가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한 여자 한 남자와 평생 그 진솔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이 부부간의 교제가요. 이게 뭐 젊을 때 있잖아요. 젊을 때는 이렇게 서로 안 맞고 충돌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년님의 그 통치하에 들어가서 성년님과 연합할수록 우리 참으로 있잖아요. 참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려는 그런 자들은 배우자 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배우자 간의 교제도 진솔하게 되고요. 열매도 있고 그런데 아무쪼록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믿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 수많은 그 세상 종교들은 교제가 없죠. 교제가.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전에 지은 죄로부터 원죄죠. 원죄. 전에 지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전에 지은 죄들을 씻김 받기 위해 우리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현재의 죄로부터 예수 믿은 뒤에 지을 수 있는 죄를 말하죠. 현재의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목숨을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신이 없다고 했죠. 죄악된 여전히 죄악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셨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성경의 예언이 1817개라고 했죠. 성경의 예언이 1817개의 예언이 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일부만 빼고요. 마지막 때 예언 빼놓고 그대로 성취되었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덟 번째. 네, 오늘. 네, 오늘은 아홉 번째를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여덟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믿어야 한다를 봤습니다. 오늘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예, 세상엔 소망이 없기에 믿어야 한다. 예, 세상엔 소망이 없죠. 뭐 검찰의 권력이 뭐 대단한들, 뭐 대통령의 자리에 앉은들, 그렇죠? 뭐 유엔 사무총장이 된들, 그죠? 러시아의 패권을 잡고 있는 푸틴의 자리에 앉은들, 그죠? 북한의 김정은처럼 핵폭탄을 누르게 되면 미국으로도 발사되고 남쪽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그 핵폭탄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김정은이랄지라도 소망이 없죠. 소망이.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우리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31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2장 우리 31절입니다. 1절. 우리 재홍 씨요. 재홍 씨. 이제 네, 12장 31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있대요. 사탄이죠.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세상의 주권을 잡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이 향락주의, 이 한탕주의. 하나님 없는 이 한탕주의 있잖아요. 이 땅에 이 썩어 문드러진 이 문화 있잖아요. 문화. 이 세상 문화. 뭐 BTS, 뭐 BTS든 뭐 누구든 간에 세상 문화 마이클 잭슨도 뭐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그죠? 춤도 너무 현란하고 그죠. 어? 또 지금도 뭐 유명한 뭐 가수들 뭐 댄서들이 많은데 뭐 래퍼들도 많고. 자, 근데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 임금 있잖아요. 이 세상 주인인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소망이. 그런데 있잖아요. 거꾸로 말해요, 사탄은요. 사탄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자.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땅에 영어가 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오늘 하루에 목적을 둬요.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진땀 먹고, 취하고, 마시고, 쓰고, 죽이고, 미워하고, 짓밟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 같으니까, 그들은. 자,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주인이 사탄인데요. 그럼 세상에요. 세상에 희망이 뭐냐?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빛을 발하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이 땅의 소망입니다, 소망. 또 당연히, 제가 그랬죠? 포괄적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2절이요. 우리 호영이, 호영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여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쵸?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때는, 그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아직 주님 밖에 있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이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이 없으면요. 소망이 없어. 소망. 소망.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하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다수들도요. 소망 없는 얘기예요. 뭐 성공, 뭐 내가 뭘 했다. 사업을 해가지고 10억을 벌었다. 너는 그렇게 살아. 주일날 하루 종일 돈 버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그거는요. 2차 문제고 3차 문제야. 주일날은요. 너 어떻게 살았냐. 성령님 의지해야 된다. 너 성령님 불러야 된다. 그래야 너 예수님 사랑할 수 있어. 너 인생 바뀌어야 돼. 설사 있잖아. 설사 있잖아요. 그만해, 형. 그만해. 시끄러 죽겠어. 그만해, 형. 응? 지난주에도 성령 얘기하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드럽게, 아니야. 의지해야 돼. 예, 부드럽게, 건면해야 돼. 왜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제가요,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타 지역에 사는 어떤 분인데, 제가 성령님과 예수님은 인격이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자꾸 부르셔야 돼요. 있잖아요. 이분이 뭐라냐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몇 년이 지난 뒤에야 목사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이 인격이 구별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됐대요. 그래서 있잖아요.
그 몇 년 동안 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제가 선의는 얘기하고 있는데 뭐 남편 뭐 출장 갔다는 얘기, 예수 믿는 게 힘들다는 얘기, 몸이 아프다는 얘기, 동무사답을 하는 거예요. 선의를 부르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힘들다. 삶이 힘들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성령을 의지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의 성령을 성령에 대한 얘기는요, 이 성령님에 대한 소개는 이게 영의 일이야, 영의 일, 영의 일, 영의 일이에요, 영의 일, 영의 일. 영적인 일이라서 성령을 소개하면요, 혼에 속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환희경님에게 앉아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오늘도 모자는 또 왜 쓰고 계셔 오늘? 써도 됩니다. 예, 써도 됩니다. 오늘 입고 계신 저 옷을 옥션에서 저 영원에 샀답니다. 영원에. 예, 그런 그 있나 봐요. 그죠? 그런 특별한 그 이렇게 혜택이 있나 봐요. 그죠? 특가 세일. 아, 특가. 네. 아, 특가 세일. 네. 예. 하도 쿠팡이 많이 샀기 때문에 특가 세일에 내가 그런 데가 있는 홍보는 샀네요. 그 뒤에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홍보는 있을 때 빨리 사야지. 나중에 너무 나쁘면 기회가 안 온다니까 지금. 네. 자, 세상에서 소망이 없대. 세상에 소망이 없어.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더라도 여당, 야당 있잖아요. 서로 그냥 막 물고 늘어지고 있죠. 현수막에도 막 다른 당 막 비난하고 있죠.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남을 짓밟아야 우리 당이, 우리 당 많은 국회의원이 나오니까 짓밟아야지. 여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 진짜 밖에 기독교인들은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 제가 보기엔. 제가 보기엔 그래. 정치를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진짜 밖에 기독교인, 만약 국회의원들 가운데 있다면은, 많이 울 것 같아요. 있잖아요. 골방에서 많이 울 것 같아요. 다른 당 있잖아요. 자기네 당을 비난하는 다른 당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도 진짜 외계 그리스도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때문에 울 겁니다. 예. 비난할 게 아니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앞으로 그 이번에 태풍이 갑자기 있잖아요. 태풍이 갈짓자를 그리면서 있잖아요. 이런 태풍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중국으로 갔다가 일본으로 갈 것 같다가 갑자기 한국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 오다가 있잖아요. 일기예보상으로 천안을 통과할 거라고 딱 떴어요. 천안을요. 천안. 천안이 어디냐면 천안이 아니라 청주. 김정은 선생님 지금 날아갈 뻔했어. 청주를 통과한다는 데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번 태풍이 우리나라 중심을 통과해가지고 제가 두 번을 기도했어요. 사라지게 해달라고. 네, 성령께서 간섭 안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쭉 올라오더니 제가 떨죠. 옥상에 있는 십자가가 늘 걱정이 되거든요. 그냥 떨어지면 다행인데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부딪히거나 그러면 누가 죽거나 그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청주를 지나간다니까 거의 천안을 지나가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있잖아요. 갑자기 충주 쪽으로 튼 거예요. 구미에서 충주로 각도를 쫙 틀어서 청주로 올 거를 충주로 틀더라고.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구미를 지나면서 소형 태풍으로 줄어들어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구미 쪽부터는 그냥 좀 별거 아닌 태풍으로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은 이제 이게 뭐죠? 시계 반대 방향인가? 시계 반대 방향이 맞나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태풍이 이렇게 회전을 하다 보니까 이 강원도 이제 강원도 쪽으로는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고성 쪽 그쪽은 비가 많이 왔나 봐요. 또 피해가 있는지 자 암초로. 어찌됐든 간에 뭐 천안을 지나가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겠죠. 십자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쪼록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근데 하여튼 태풍이, 난데없이 한국의 중심부를 통과한 예가 드문데, 이번에 통과하는 걸 보면서, 이번 정권이 정말 양심껏 정치를 하지 않으면 이번 정권이 끝날 때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면서 국가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정치를 잘 하길 원하고 또 우리도 대통령과 또 국무총리 기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비난의 손가락을 내려놓고. 자, 우리 24장 6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불신에서 말이에요. 불신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될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럼 난리가 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들 마지막 때 있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될 일인데, 있잖아요. 이게 꾸준하게 된 일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상 막판에 벌어질 일인데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요. 기근과 지진으로 이 땅은 있잖아요. 꽉 차게 돼 있어요. 3차 대전이 벌어질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3차 대전이 벌어질 즈음이 되면 세상에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리고 있잖아요. 9절에는 드디어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나옵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하나님 계신 하늘나라가 돼야 돼.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막판에, 세상 막판에 온 나라가 시끄러울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우리 3장 우리 7절입니다. 7절. 우리 라이 엄마요, 라이 엄마. 자, 우리 볼까요?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엄청난 홍수로요. 진짜 세상을 다 쓸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지개가 왜 생기죠? 무지개요. 이렇게 가끔 이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어떨 때는 쌍무지개가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무지개를 주신 이유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노아의 방주 그때 홍수처럼 세상을 물로 다 쓸어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날 수밖에 없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생각나요. 사실 그 이 무지개는요. 믿건 안 믿건 무지개를 감탄하지만 사실 무지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일곱 가지 색깔을 주신 거예요. 이게 또 일곱 가지야.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있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 뭐라고요? 이제 이 땅덩어리는요 불사르기 위해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뭐 700억이 있던 뭐 한 달에 뭐 상가에서 월세가 뭐 10억이 나건 100억이 나건 아무 소용이 없어. 자,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심판 때까지 그냥 남겨뒀을 뿐이다. 다 사라질 거다. 다. 네, 다 사라질 거다. 최근에 이렇게 부동산 값을 보니까요. 서울은요. 서울은 어? 서울 있잖아요. 서울 부동산 불패 신호. 지금요. 오랜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또 오르고 있어요. 무서워. 근데 있잖아요. 지방은요. 40주 연속 하락세인데 유독 서울 아파트값은요. 지금 오르고 있어요. 서울 불패야. 특히 강남 불패. 어? 무서워. 어? 무서워. 왜냐면요. 지하철 노선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얼마나 잘. 근데 저는 못 살겠어요. 최근에 수도권 치유센터 때문에 올라갔는데 숨이 막혀 그냥. 숨이 막혀. 숨이 막혀. 막 공기가 너무 탁하고 못 살겠어. 못 살겠어. 어? 자.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이 땅에 엄청난 난리가 날 것이고 3차 대전이 벌어질 것이고 엄청난 기근과 또 어떤 뭐랄까요? 그 전염병 같은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네, 마지막 때 엄청난 전염병도 돌 것이고 아무쪼록 난리가 날 것이고 또 결국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최소 있잖아요. 최소 절반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믿는 자들 가운데요. 그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응? 무서운 거야. 그래서 있잖아요. 다니면서 보면은 교회들이 커피숍을 해. 교회 1층에서 커피숍을 하는데요. 막 커피 값이 막 뭐 4천원, 5천원이요. 교회가 무슨 뭐, 교회가 왜 장사를 해요? 그런데 왠지 알아요? 세상에 소망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커피 값이 막 음료수가 막 4천원, 5천원이야. 좋게 볼 것 같아요? 나쁘게 볼 것 같아요? 대부분은 나쁘게 봅니다. 이 도둑놈들아. 진짜 헐값에 팔아야 돼요. 무조건 2,000원 밑으로 팔아야 돼요. 원가에 있잖아요. 원가에 물세, 전기세 해가지고 교회는 이윤을 남기면 안 돼.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저는 교회가 장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싫어. 교회가 뭐 상가를 사가지고 뭐 교회 건물이 있는데 1층에다가 뭐 세를 줘가지고 뭐 저는 교회 재산으로 장사하는 걸 싫어한다고 임대료도 안 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1층에 상가 일부를 청년들 저 소모임 방으로 주든지 이쪽은 여전도 방을 주든지 하면 되지 뭘.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건물이 교회 건물인데 1층을 임대를 줘가지고 교회 재산으로 수익을 얻어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신앙사를 하려면 조금 까다로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우리 11절 볼까요? 에스겔 37장 우리 11절입니다. 에스겔. 그럼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 소망을 이 땅에 소망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좀 찾아야겠죠, 그렇죠? 우리 37장 우리 11절입니다. 37장 예, 구약 1210페이지 전후입니다. 1210페이지 전후입니다. 1210페이지 전후. 1210페이지 전후입니다. 1210페이지 전후요. 37장 우리 11절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요,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고, 그러니까요, 마른 뼈야, 마른 뼈. 뼈들이 말랐고 마른 뼈가 됐고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소망이, 소망이. 골다공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뼈가 골다공증 걸려요. 뼈가 부실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다. 그러니까 그 혼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아, 너는 대언하여 예언해서 그들에게 이르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여러분들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끌려간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 있잖아, 너희가 무덤에 있대. 무덤. 무슨 말이야? 바벨론 포로된 삶 자체를 무덤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한마디 있잖아요, 바벨론에서 이제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너희로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14절이요. 내가 또 내 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소망입니다. 소망.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옛 땅에 거하게 할 거래요. 그러니까 고향 있잖아.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할 거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개입돼야, 예나 지금이나 성령이 개입돼야 우리는 소망이 있고 살맛이 있다. 살맛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랑 그렇지 못할 때랑 이게 완전히 달라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막 동서남북으로 막 헤매서. 성령을 제대로 잡으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보여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나를 대적하는 자, 나에게 막 막말하는 자, 나에게 막 혐오스러운 말을 하는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요. 선인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예요. 가이더야, 가이더.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소망이 살아난다. 소망이.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이단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단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겨놓은 거야. 이미 이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을 믿지 못해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을 삶의 문제 가운데 선생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선생님께 내 문제를 아뢰지 않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거야. 믿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성령님을 내 삶의 문제 가운데로 초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베드로전서, 늦게 왔지만, 얼굴이 밝네요. 사랑이 어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하랑.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저는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데 뗄려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영원 전부터 하나로 연합되어 계시다. 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요? 우리 영이,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죠, 그렇죠? 이미 과거형이에요. 이미 과거형이야. 내가 진실을 믿었다면 우리가 거듭난 건 이미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과거형이야. 자, 우리 영이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소망은 사절에 나와요. 사절 이게 뭔지. 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뭐죠? 천국이에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 자체가 우리의 소망이다. 하나님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얘기잖아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야. 그리고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을 거예요. 소망이 없어.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은 또 마지막 막판에 불살 나잖아요.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신, 우리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게 정말 우리 소망이죠. 오늘 소제목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잠깐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게 믿어야 한다. 하나님만이 평안을 줄 수 있게 믿어야 한다. 야, 이 평안은요. 이 평안은 참 중요합니다. 이 평안. 평안을 하랑아 너에게 주노라. 목사님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세상이 줄 수 하랑아 없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이 주는 평화를 꼭 알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1절입니다. 야, 우리 하나님과 집 앞에 있는 교회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거의 3시간이 걸리는 이 천안 교회를 예배 끝나고 쭈쭈바 사줄 분들 하랑이를 향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누님이 사주실 것 같은데? 아니, 좀 전에 강렬이가 많이 웃었는데? 자, 29장, 우리 11절, 우리 라이어라이, 우리 구약 1097페이지 전입니다. 11절, 다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두려워하는 생각이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우리에게 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평안이래요. 평안. 진짜 있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잖아요. 아무리 뭐 천억이 있어도 평안이 없어.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평안이 없어. 저는 많은 사람을 만나보지만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평안이 있더라고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장래의 소망은 뭐 결국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다음에는 우리 하랑이도 시킬 건데, 우리 하랑이도 시킬 거기 때문에, 우리 엄마 옆에 앉아야 되는데, 네, 다음 주에는 하랑이도 시킬 겁니다. 11장 28절이요. 11장, 야, 3시간 걸려서 저 어린아이가 교회를 오고 말이에요. 자, 우리 11장 28절이요. 28, 우리 시영씨요, 시영씨.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래서 이 땅 사는 많은 사람들 제가 만나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 만나지만, 정말 하나같이 있잖아요. 다 무거워. 짐이 무거워. 짐이 무거워.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제 짐은, 제 삶의 짐은 너무 가벼워요. 이런 사람들은요, 10% 내외? 10% 내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나이 되신 그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분의 이거 있잖아요. 뼈만 앙상에 남았는데 그분의 눈에 그분이 말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데 어떤 거냐면요. 저는 짐이 가벼워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저는 곧 죽지만 저는 쉼을 누립니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쉼다운 쉼을 누리려면요. 누리게 되면 평안합니다. 사람이 4시간을 자더라도 평안히 자야 돼. 근데 있잖아요. 12시간을 자도 이게 평안하지 못하잖아요. 자는 게 아니야. 주님이요, 우리에게 쉼을 준대요, 쉼을.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주님이 주시는 쉼은요, 이 영적 평안이에요. 이 그냥 있잖아요. 몸이 편한 게 아니야. 이 쉼은요, 우리를 쉬게 한다는 건 우리의 있잖아요. 우리 내면 있잖아요. 내면? 우리 영의 쉼이고요. 우리 마음의 쉼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있잖아요. 우리 영, 또 내 마음이 쉴 곳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주님밖에 없어. 우리 선생님밖에 없어요. 우리 성부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공부를 잘하고 뭐 하버드를 나오고 뭐 석학이고 소용이 없어. 소용이 없어. 네, 아, 죄송합니다. 역대야 14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야 우리 14장 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674페이지 전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평안이 많으냐를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 열조와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죽었다는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아사 왕이죠. 그 시대에 그 땅 20년을 평안 아니라. 야, 이게 지금 평안이 나죠, 평안? 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행했대요.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이 하고. 여러분들, 이방, 재단과 산당을 한마디로 우상덩어리를 다 부셔버렸대요. 주상을 훼파하며 아세라상을 찍고, 한마디로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는 우상 덩어리가 없나요? 부셔버려야 될 우상이 없나요? 응? 여러분들 자녀가 혹시 우상 아닌가요? 응? 부셔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들 돈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합니까? 육신의 정욕이요? 부셔야 되는데, 이거. 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우상 덩어리가 있다면, 이거 아직 부수지 못한 우상 덩어리 있다면,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자, 그런 관점에서 아사왕의 이 삶을 좀 같이 보기 바랍니다. 유다 사람을 명하여 그 열조,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했대. 하나님을 찾아라. 어? 백성들아,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한마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라. 기도해라.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해라. 야, 이 아사 왕이 대단합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할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저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사 왕의 삶이 족적이 우리의 족적이 되기 원하고 아사 왕의 우상을 부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 말씀을 구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아사왕처럼 부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부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부와 구별되고 성자와 구별된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게 있습니다.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